이번에 원래 최민희 전 의원이 남양주에서 공천받아가지고 시장 선거에도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민주당 후보였죠. 민주당 후보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아깝게 패하셨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최고위원회 도전을 하시겠다는 뜻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좌절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직접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인데요. 네. 사연으로 보면은 사실은 사유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랑 같습니다. 이제 복당해가지고 네. 당원권이 회복된 기간이 아직 6개월이 안 돼서 당원 당규상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당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몇십 년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죠. 건가요? 자, 볼게요. 저는 2011년 12월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2018년 7월 저로서는 억울한 정치 재판으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고 당원권도 정지가 됐습니다. 2021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됐고 2022년 1월 26일 복당됐습니다. 복당과 함께 정지되었던 당원권도 회복이 돼서 2022년 6월 1일에 남양주 시장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 최고위원회 도전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에서 출마 자격에 대한 유권 해석이 있었고 엎치락뒤치락 그때 최종적으로 출마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면 복권으로 인한 복당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박지원 전 위원장권과 연계되어서 당무위 의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억울합니다. 뭐 박근혜 청와대 제2부속실 몰카 등을 폭로한 뒤에 억울한 정치 재판을 받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으며 공들여 닦아놓았던 지역구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면 복권 후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 속상합니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전 의원은 나는 그래도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 이제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본인의 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그 뜻이 조금 접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특별한 사유가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제기가 될 문제점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최민희는 네. 왜 봐주고 박지원은 그렇죠, 안 되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떨고 있는 당무위원회 정말 일하는 조직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최민희 전 의원을 연결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지 못한데 목소리는 밝으세요. 진짜 솔직하시네요. 네. 자, 우리 의원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접하고 우리 헬마우스가 특히 비분 관계했거든요. 네. 예, 한번 질문 한번 하시죠. 예. 의원님 그러면 이번에 이제 혹시 뭐 당무위원회나 아니면 당 그 관리 쪽에 따로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받으신 건가요? 제가 그 단순히 문구상으로 보면 그 복당일이 2022년 1월 26일이에요. 네. 예. 네. 그런데 26일이라 제가 근데 당비는 6개월을 다 냈습니다. 저는 1월에 복당하자마자 당비를 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제가 당의 이제 중요 지도부에 이런 사안을 문의했어요. 아. 그런데 저는 1월 27일 대사면이 내려졌잖아요. 당에 기억하시죠? 민주당에. 네, 그럼요. 예. 그래서 대사면 복당이니 저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당원활동으로 다 복귀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냐라고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요. 그랬군요. 네. 예, 그랬는데 그렇다. 이런 답을 받아서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처음에는 그런 대답을 받았었군요. 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중간에 뭐 어딘가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고 그리고 제 경우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게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무의 의결로 자격이 부여될 특별한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난 연말에 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가 복권됐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당무의 의결에 올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민주당 지도부가 했기 때문에 그건 타당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 억울하게 저는 민주당 활동을 오래 했고 사실 민주당을 위해서 저로서 최대한 애를 썼는데 그렇죠. 저를 박지현 전 위원장과 비교하는 게 좀 억울하긴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요? 정말 억울한데요. 저는 옆에 듣는데도 네. 네, 억울한데, 뭐, 그래도, 이게 뭐, 예를 들면, 단순 덮기, 그, 잡구상의 형평성을 요구할 때, 민주당이 저로 인하여,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지 않을까? 정말 마지막엔 걱정이 되어서, 그, 우상호 비대위, 혹은 일부 지도부의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순명하겠습니다.
아, 참 안타까운데. 그냥 12월 말에 특별사면 복권 됐을 때 빨리 복당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복당을? 아, 그 당시 사무총장과 의논했을 때 네. 네, 복당 신청서 내라 그래서 일찍 냈습니다. 근데 결정이 늦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사실은 뭐 의원님 뜻도 아니네요. 원래 안 빠릅니다. 한 달 정도 네. 걸릴 검토하는 아, 걸로 해놓고 회의도 열어야 되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만약에 지금이라도 비대위가 어떤 네. 식으로든 내일 박지원 위원장이 나온다 해갖고 당무위원회에서 심의해달라면 저는 이제는 질질 그만 끌고 잡음을 없애더라도 해고 하고 싶다. 만약에 당무위원회가 열면 거기 같이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어도 이제는 안 되는 겁니까? 아,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제1야당이 이게 지금 민주당이 167석의 제1야당인데 네. 이미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박지원 네. 위원장 건을 지금 다시 의결할 가능성을 물어본 거라. 아, 그건 네, 당연히 아니겠죠. 그럴 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판단할 때 제 경우는 네.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게 다 얘기하셨어요. 네. 아니 처음에 물어보셨을 네. 때 대답을 해준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그분은 네, 그렇습니다. 그분도 뭐 확인을 하고서 대답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진 네, 않았을 네, 건데. 네, 네. 중간에 누군가 그런데... 마음을 바꾸거나 최민희 의원님이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걸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그건 추정하시고 저는 그런 추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저는 추정하고 과정을 좀 네. 궁금해서. 악보상으로 봤을 때. 제가 1월 26일이니까 6개월에 안 된다는 단순 고 자꾸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경은 복당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결정이 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제 건은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 건과 연계가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설명도 웃기네요. 박지원 전 위원장 건과 연결해서 왔는데 특별사회는 각각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르게 논의돼야 되는데 그 정도 그렇죠. 판단을 안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럴 것 같으니까 점수 잃을 것 같아서 안 하겠다는 변명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내 분들은 저와 박지원 위원장의 사유가 다르다고 판단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현재 언론 환경상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민주당은 언론 환경상 저로서는 제가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슬프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제가 민주당을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제가 생떼도 쓰고 뭐 시위도 하고 당무위 의결해달라고 저 할 겁니다. 근데 안 그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구나. 장년. 의원님 여기서 이렇게 네. 자랑하시면 됩니다. 저희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어쨌든 근데 사실 박지원 전 위원장의 사실 지금 행동은 위원님하고는 완전히 지금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시는 상황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 뭐 좀 조언이랄까? 예. 저는 그냥 민주당에 대한 깊은 고민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최민희 전 의원님처럼 이렇게 좀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은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뭔가 정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드네요. 이미 그런 선례들이 여럿 있는데 최민희 의원님께서는 일찌감치 활동하면서도 박 전 위원장이 너무 큰 욕심부리거나 지금 물러서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던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엮여서 조금 더 갈고 닦고 나와도 늦지 않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우리 의원님을 사랑하는 분 지금 여기 보면요 댓글이 의원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댓글이 진짜 많거든요.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쨌든 함께 아픔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네네. 제가 하고자 했던 시민과 함께 정치 개혁, 당원과 함께 정당 개혁, 국민과 함께 민생 개혁 예, 이런 과제들 그리고 불이한 윤석열 정권과 맞서는 선명야당 이 역할을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돼서 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늘 시민과 편 먹어야 이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기려면 DJ처럼, 이기려면 노무현처럼, 이기려면 이해찬처럼, 그래서 이기는 정당을 이재명 의원이 만들어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합니다. 아, 네. 오늘 또 공식적으로 선언을 이렇게 또 하셨네. 네. 아직 이재명 의원님께서 당대표 나가신다고 그 설명은 안 하신 상황인데. 19일로 하신다는 얘기 있죠. 네. 예. 19일에 17일이 아니라. 17일. 아, 17일. 네. 자, 스마일 팔사님께서요. 너무 속상해요. 최민희 의원님 힘내세요. 이러시면서 또 우리 슈퍼챗도 쏴주시고 지금 최민희를 연호하는 우리 또 시청자분 팬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네. 건강 네. 조심하시고 항상 또 열심히 네.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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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님하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최민희 의원님의 그 마지막 그 페이스북 글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DJ처럼 늘 도전하는 민주당, 노무현처럼 시민과 편먹는 민주당, 문재인처럼 인내하는 민주당, 이해찬처럼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사람이 이재명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네. 늘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람 얘기,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얘기하는데 그렇죠. 최민희 의원을 보고 나면 민주당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너무 쉽게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이 너무 최민희 의원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방송에 나와서 물론 훌륭한 자산으로 활동해 주시는 게 기자로서의 본질 잃지 않고 잘해 주신 게 있지만 본인이 있던 지역구가 김용민 의원이 단단하게 하고 있으니 선배로서 시장 나갔던 거 이것도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 하겠다라는 게 시민과 함께 짚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원웨이 있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냥 적당히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민주당 비대위가 냈었던 지역 안배안이 당무위원회에서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비대위에서 지금 안건으로 올려서 똑같이 하도 난리치고 민주당의 비대위원회에 있었으니까 비대위원장의 뜻은 아니더라도 당무위원회 원하는 대로 안건을 올려서 박재현의 출마 자격이 있냐 얘기해주면 되고 없다고 나오겠죠. 네. 그리고 최민희의 최고위원 출마 자격이 왜 문제가 되냐 할 때 이건 뭔가 잘못됐다.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된다고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이런 걸 안 하고 언론이 어쩌고 우리가 언제부터 언론 눈치 봤어요. 언론이 그렇다고 우리 뜻대로 해줍니까? 왜들 이렇게 우리 서승만 팀의 말대로 애들 하나에 질질 끌려다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승만아 네 얘기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서승만 선생님이 더 어려요? 저랑 친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혀 몰랐네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최고위원 나가셨으면 뭐 최민희 의원님 이제 활동을 더 넓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네. 어차피 후반기 국회 이제 시작되고 나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티키타카를 하면서 상임위원회 어떻게 배분할 건지를 싸우고 있는 와중에 가장 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결국 과방이거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함되어 그렇죠. 있는 그 얘기는 하반기 국회 후반기 국회의 핵심 쟁점은 방송과 신문 언론사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둔 싸움이 될 거라서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최민희 의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는 아마 뭐 특위 위원장이든 뭐 다른 자리들이 또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